7월 8초 여름 휴가 시즌 맞아서 휴가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저는 휴가보다 힐링하려고 잠시 떠났는데요. 공항 가는 기차표가 매진이길래 전날 입석으로 사뒀는데 당일에 자리가 떠서 바로 안 했어요.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니까 쉽고 빠르네요. 제가 갈 공항은 청주공항인데요. 여기는 충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에서 출발하는 열차, 그리고 충북 종단 열차를 이용하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는 역시 코레일 톡인 거 아시죠? 쉽고 빠르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으로 드디어 출발합니다. 대전에서 1시간을 달려 청주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이 낮으니까 조심해주시고요. 열차가 빠진 다음에야 건널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역은 건널목을 건너야 하니까 건너기 전에 좌우 확인 꼭 하시고 안전하게 건너주세요. 청주공항역은 역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아주 아담한 역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는 고객 대기실이 상하인 타는 곳에 모두 생겨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건 물론 보너스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여객청사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못 보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시내버스는 알겠는데 셔틀버스가 생긴 모양이네요. 바로 청주공항 순환 셔틀입니다. 올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내부 순환 버스인데요. 청주공항 여객청사를 출발해 제3주차장과 제2주차장 AB 출입구를 거쳐 청주공항역을 정차한 뒤에 바로 여객청사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열차 시간과 잘 맞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버스에 탑승이 가능한데요. 아담한 미니버스가 여행객을 반겨줍니다. 기사님의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운전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버스는 좌석 몇 개를 떼어내서 캐리어 같은 짐도 실을 수 있도록 한 모습입니다. 청주공항역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1분여 만에 우아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캐리어가 있었다면 더 편했겠죠? 청주공항 효자 인정합니다. 셔틀버스는 오전 7시 반부터 20분 간격으로 총 40회 움직이고 여객청사 3번 게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요금은 무료라는 거. 확실히 이 시국에 풀려가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 몰렸는데요. 제 뒤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후에 좌석이 다 찼습니다. 날은 흐려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랜딩은 기장 실력을 반증한다는데 제 마음속 별점 5개 드립니다. 드디어 제주도 도착입니다. 일단 저녁에 도착했으니 잠부터 자고 다음날 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로 제주바다. 제주바다가 살짝 보이는 카페에 앉아 쉬고 있다가 일 생각이 나서 결국 일을 잡고야 말았어요. 점심시간이 돼서는 저의 인생 초밥집에 가서 초밥 한 줄 성스럽게 먹어줬고요. 밥 먹고 나서는 또 커피 빼놓을 수 없죠. 별다방은 국물입니다. 이건 이번엔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2층에 올라가니까 바다도 적당히 보이고 시야도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주도 바다 보면서 별다방에서 일하기. 오늘 클리어합니다. 아쉽게도 바로 다음날 일이 있어서 저녁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주 바다를 보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짧은 나들이었어요. 7월 8초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도 이번에는 운전대를 놓고 코레일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레일 명예기자 김광인이었습니다.